통통 부은 내 몸에 붓기만큼이나 감당하기 힘들었던 하루를 보내진 않았는지, 충분히 휴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몸이 진정 원하는 휴식법은 더 단순하고 고요한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닌지, 수련을 통해 천천히 숨 쉬며 몸과 마음을 다독여 봅니다. 발바닥과 아킬레스건 상태에 맞춰 수건을 반 접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접어 두께를 조절합니다. 중심 잡기 힘드신 분들은 벽 쪽으로 가서 손을 짚고 자세를 연습하셔도 좋아요. 오른발 앞, 왼쪽 발가락 짐은 타올에 걸고 손, 허리. 들이쉬며 뒤꿈치 높게 들었다. 내쉬며 앞무릎 구부려 왼 뒤꿈치 바닥으로. 반복합니다. 들이쉬며 뒤꿈치 들고, 내쉬며 앞무릎 구부려 뒤꿈치 땅에. 연습할 때 왼 뒤꿈치를 땅으로 누를 때 종아리 근육을 늘리고, 뒤꿈치를 들어 올릴 때는 엉덩뼈와 허벅지 근육을 더 집중해서 느껴보세요. 다섯 번 정도 반복을 하면 뒤꿈치를 땅으로 내려 잠시 유지합니다. 반대쪽, 타월의 위치를 바꾸고 왼발 앞, 오른발 타월에 걸고 뒤꿈치 높게 들어 올리세요. 손허리. 들이쉬며 뒤꿈치 들 때 엉덩뼈 힘, 내쉬며 앞무릎 구부리며 뒤꿈치 땅으로. 다섯 번 반복합니다. 발부터 엉덩이 근육까지 이어지는 기분에 집중해 보세요. 뒤꿈치를 들어 올릴 때의 느낌, 뒤꿈치를 내릴 때 발바닥에서부터의 느낌. 유지합니다. 종아리 근육을 길게 늘리고 호흡. 양발 앞으로 서서 발바닥을, 종아리를, 허벅지와 엉덩이 다리 전체를 연결지어 느껴보세요. CD 사이드 벤. 자리에 앉아 오른 다리 옆으로 펴주고 타올을 길게 펴서 발볼에 걸어줍니다. 숨들이쉬며 타올을 약간 당기고 발바닥은 타올을 밀면서 척추 곧게 세우세요. 내쉬는 숨에 오른쪽 귀 어깨로 부드럽게 떨궈 왼쪽 목을 늘려봅니다. 오늘은 많이 내려가는 느낌보다 두 엉덩뼈에서 발바닥 쪽을 향해 다리 근육을 길게 밀어보세요. 무릎에 힘이 너무 강해서 종아리 근육만 느껴지는 분들은 무릎을 부드럽게 힘 풀고 엉덩이와 허벅지에 연결되는 기분을 찾아봅니다. 천천히 상체 세우고 오른손 머리 밀어 중앙으로. 왼발 바닥을 오른 허벅지 안쪽에 딱 붙여주세요. 타올은 발에 계속 건 상태, 들이쉬며 몸을 바르게 세우고 내쉬는 숨에 앞으로 살짝만 기울여줍니다. 발바닥에서 종아리 근육, 허벅지 근육, 엉덩뼈 근육까지의 연결을 계속 이어가요. 무릎 뒤 오금의 느낌이 강하다면 무릎을 살짝 구부려줍니다. 숨 쉬며 상체 세우고 반대쪽. 왼 다리 옆으로 펴서 발볼에 수건을 걸고 오른손은 옆으로 펼쳐주세요.
숨 들이쉬며 척추를 위로 길게 연장, 내쉬며 왼쪽으로 목을 가볍게 떨궈요. 무게중심이 엉덩뼈와 다리 전체 발끝까지를 고르게 사용하는 기분에 집중해요. 왼 엉덩뼈에서 발바닥이 타올 쪽을 향해 밀어내고 타올은 발바닥을 당기며 서로 스트레치해줍니다. 들이쉬며 상체를 세우고 고개 중앙으로 오른 발바닥을 왼 허벅지 안쪽으로 이동해 붙이고 양손으로 수건을 잡아 척추 늘려주세요. 내쉬며 목 어깨 힘을 풀고 엉덩이에서 다리 전체의 기분에 집중. 수건의 길이는 컨디션에 따라 조절하세요. 길게 잡으셔도 좋고 짧게 잡으셔도 좋아요. 발바닥이 자꾸 한쪽으로 돌아가는 분들은 발바닥을 좌우가 고르게 놓이게끔 사용합니다. 숨 쉬며 상체 세우고 두 다리를 앞쪽으로 뻗대 다리 사이를 주먹 두 개가 들어가는 넓이로 벌려주세요. 타올을 발볼에 걸었을 때 마치 땅을 딛고 서 있는 것처럼 발바닥은 타올을 밀고 손으로 타올을 몸쪽으로 당겨 다리의 앞뒷면을 다 느낄 수 있게끔 유지하세요. 무릎의 긴장을 얼만큼 풀어야 발바닥에서부터 종아리 근육과 허벅지, 엉덩이 근육을 연결해서 느낄 수 있는지 호기심 있게 들여다봐요. 숨 쉬며 상체 세우고 스탠딩 포즈 시리즈 블락이 있으신 분들은 왼쪽에 미리 가져다 놓습니다. 트라이앵글 포즈, 다리 120에서 30cm가량 벌리고 왼발 열고 오른발 안으로, 양팔 어깨 높이. 숨 들이쉬며 척추 길게 왼손 뻗고 내쉬며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 다리를 짚습니다. 이때 무릎은 피해주세요. 중심 잡는 게 가능하면 오른팔 위로. 발바닥은 매트 바닥을 밀어내고 그 힘에서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근육을 배 가슴 쪽으로 들어 올리는 기분에 집중해요. 하프문, 오른손 골반, 블락이 있는 분들은 잡고 없다면 왼손 40cm 앞 바닥. 오른 다리 허리 높이로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발끝 당겨주세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오른 손끝 천장으로 왼발 바닥에서 엉덩뼈 다리 힘을 연결합니다. 오른손 골반 옆, 뒷다리 천천히 내려 양발 나란히, 어깨 넓이로 상체 숙여 손으로 반대 팔꿈치를 감싸고 허리 아래에서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긴장을 풀고 숨 쉬어요. 아까 앉아서 밀어냈던 타올로 발은 밀고 또 허벅지 근육은 복부 쪽으로 끌어올리는 기분을 계속 사용합니다. 손 허벅지 짚고 배 바라보며 롤업. 초보자분들은 데모를 먼저 보세요. 트리 포즈. 왼 발 바닥을
안쪽 복숭아뼈, 안쪽 종아리 근육, 여의대면 허벅지 가장 안쪽까지 밀착시킵니다. 발을 잡았을 때 자꾸 땅으로 툭 떨어지는 분들은 타올을 발목에 걸어 손으로 잡고 자세를 연습하세요. 버티는 느낌보다 오늘 계속 연습했던 발바닥에서 엉덩뼈까지의 다리 근육을 배와 더 길게 이어나가 봅니다. 천천히 자세에서 다리를 풀고 나와요. 블락 있는 분은 오른쪽에 가져다 놓으시고 오른발 열고 왼발 안으로 양팔 어깨 높이 들이쉬며 척추 길게 오른쪽 내쉬며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손을 다리 위에 집습니다. 다리의 전체를 쓰는지 아니면 발목을 잡는 것에 내가 목표를 둬서 뒷다리 근육만 늘어나는 기분은 아닌지를 잘 집중해서 느껴보세요. 하프문. 블락이 없는 분은 오른손 40cm 앞에 중심 잡고 오른 다리에 힘을 느끼며 왼 다리 허리 높이로 들어 올립니다. 가능하면 왼팔 천장. 무릎을 과하게 쓰기보다 발바닥에서 다리 근육을 쭉 끌어올리세요. 근육을 내가 레깅스를 배까지 끌어올린다는 기분으로 사용하세요. 왼손 골반, 천천히 땅 보며 뒷다리, 발 옆으로 가져와 골반 넓이. 상체 숙이고 반대 팔꿈치 잡아 머리 툭 떨궈줍니다. 엉덩이가 무릎 뒤 오금보다 너무 뒤로 가기보다 뒤꿈치에서 발바닥 중앙에 수건을 밀었던 부분으로 더 무게중심이 오게 해보세요. 천천히 다리 힘 느끼며 상체 세워 올라와요. 나무 자세. 오른쪽 발바닥을 왼 다리 안쪽에 터치합니다. 종아리 알통도 좋고요. 안쪽 허벅지도 좋아요. 뒤꿈치에 주저앉아 있는 느낌보다 내 뒤꿈치에서 엉덩뼈를 쭉 머리 정수리 방향으로 계단 올라갈 때처럼 끌어올려주세요. 발바닥 전체 종아리와 안쪽 허벅지를 잘 느껴봅니다. 조금 흔들거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내 중심점을 계속 찾아가세요. 손 내리고 다리 내려줍니다. 등을 대고 누울게요. 등 쪽에 긴장감이 조금 있다면 매트를 반 접거나 타올을 한 번 더 등에 덧대주고 벽 쪽에 다리 올려 놓습니다. 엉덩이가 벽에서 5cm 정도 떨어진 위치에 두고 뒤꿈치 벽 쪽에 기대주세요. 사바아사나.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여 숨 쉬고 무릎 구부려 허벅지 배 쪽으로 손으로 정강이 앞을 감싸 지그시 당겨줍니다. 편안한 쪽으로 몸을 돌리고 일어나 앉으세요. 두 손 가슴 앞에 괜찮다고 그냥 흘려보내는 무감각한 일상에서 붓기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제때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다른 휴식처를 찾아 떠돌아다니지 않고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가 온전한 휴식처일 수 있습니다. 내 몸에 아주 작은 반응일지라도 지나치지 말고 알아주고 표현해 주세요. 나마스테.